반갑습니다. 김미래입니다. 댓글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미래님, 저는 입 주변에 알러지가 있는데 인셀덤 제품을 알러지에 어떻게 바르면 되나요? 라고 질문해주셨어요. 꼭 귀 아래나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.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발라또 오일 미스트를 뿌려주시고, 두 번째로 카밍 밸런스 젤, 그리고 세 번째로 크림을 아주 소량만 발라주세요.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피부 면역이 좀 높아지거나 피부가 좀 더 보통 피부로 가실 경우에 그 다음에는 부스터와 세럼을, 이것도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. 먼저 세럼을 소량 적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스터를 조금씩 양을 늘려주시면 점점 피부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인셀덤 제품을 적응하면서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미래님, 저는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가렵고 특히 입 주변이 입이 안 벌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당기고 조여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. 이런 경우는 양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악건성이나 건성이신 분은 처음부터 너무너무 무리한 양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. 수분을 좀 더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통 피부가 됐을 경우에 크림 메가도브나 부세부 메가도브 점점 양을 늘려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좀 가성주름이 많이 생기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조이고 당기실 경우에는 나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2주 정도 카밍 밸런스 젤만 바르세요. 네, 그러면 정말 너무 신기하게 2주 뒤에 원래 내 피부로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턴오버가 됐을 거잖아요.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피부로 바뀌어져 있어요. 그래서 2주 정도는 카밍 밸런스 젤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발라주시고 저녁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카밍 밸런스 젤을 500원 두께 정도 두껍게 바르시고 20분 정도 카밍 젤 팩을 해주세요. 그러면 2주 안에 원래대로 피부로 돌아오면서 좋은 피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. 양을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내 피부에 맞게끔 적응을 한 뒤에 일주일 정도 적응을 한 뒤에 양을 점점 늘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. 이제 정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셀덤으로 더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